KTX 광명역은 인근 공사장에 흙탕물이 흘러들면서 곳곳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통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승강장 천장과 벽에서 빗물이 쏟아져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열차 운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구자영 기자가 광명역을 다녀왔습니다. 기차역 지하 통로에 누런 흙탕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승강장 천장과 벽에서는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승강장도 대합실도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계단과 승강기 등은 긴급 폐쇄됐습니다. 얼른 조치를 하던가 해야지. 오늘 낮 2시 20분쯤 KTX 광명역이 침수됐습니다. KTX 등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없었지만 승하차 장소가 변경되면서 일부 승객은 열차를 놓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코레일은 광명역 근처에서 진행 중인 신안산선 공사장에서 장맛비에 토사와 흙탕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광명역 지하 1층 상가도 침수됐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한 달 정도 영업 차질이 예상된다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발목까지 정도는 찼던 것 같아요. 근데 냄새 빼고 방역하고 한다고 하면 최소 뭐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KTX 광명역은 지난달 23일 100mm 가까이 쏟아진 집중호우에 주차장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